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가을은 무더위로 지친 원기를 회복하고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시기죠. 이 시기에 나는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또 건강을 지키고 에너지를 잘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채소와 해산물 등 이 가을의 보약 음식들 잘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음식으로 이주민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또 유학생에게는 따뜻한 가족 같은 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온 조영 씨입니다. 유학생들을 살뜰히 챙기는 특별한 요리사 조영 씨의 하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음식을 통해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고 추억을 나누는 것은 만국 공통. 오늘의 주인공, 음식으로 이주민들의 향수를 달래주고요. 너무 맞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유학생들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시 만들어 행복한 조영입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 인근. 음식을 통해 행복을 전하고 싶은 맛있는 꿈이 익어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조영 씨가 운영하는 중국식 꼬치구이 전문점인데요. 조영 씨는 지난해 10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요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죠. 양통병. 이거 건강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원래 양고기 먹어 건강 좋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걸 좋아했던 주인공.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빛을 발합니다. 제가 원래 임시 만들어 좋아해요. 임시 만들면 기분이도 좋아하시고 행복해요. 조영 씨의 하루가 분주하게 흘러갑니다. 음식에 들어갈 재료 하나를 살 때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것을 사려고 발품을 팔죠. 여기 야채 신선해요. 뭐 참깨, 배추랑 버섯, 포도나물.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귀찮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눈으로 신선한 재료를 확인하고 단골 가게 사장과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일상의 크나큰 재미죠. 해물 사요. 이거 하고 이거 오징어, 새우. 여기 해물 신선하다요. 재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딱 오늘 장사에 필요한 만큼만 구매합니다. 가게로 돌아온 조영 씨.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바쁜 시간입니다. 저녁에 들이닥칠 손님들을 기다리며 꼬치를 끼우죠. 그래요. 손 아파요. 맨날. 이 꼬치 구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꼬치 만들면 원래 낮에 한 12시 보통 오후 3시 중 다 그거 만들어야 돼요. 요즘 대세에 양꼬치를 비롯해 30여 종류의 꼬치를 판매하는데요. 곁에서 도와주는 이들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 할머니예요. 이거 남동생. 여기 이모 아들. 이것도 남동생이에요. 학교 다녀는 그래도 그냥 계속 누나 같이 일하잖아요. 누나 착해요. 착해요. 아니요. 내가한테 혼나 안 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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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안 착해요. 아니요. 아니야, 누나 안 착해요. 아니야. 만들어 놓은 음식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주인공.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땐 홍보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대로 입소문을 타고 단골도 늘었습니다. 이거 다 예약한 거예요. 손이 다 뭐 예약 잘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동생과 잠시 외출을 한 조영 씨, 어디로 가는 걸까요? 또 다른 동생 만나러 가요. 다른 동생이요? 네. 이곳인가 본데요. 사실 조영 씨의 친동생은 아니고요. 가게 손님인데요.
최근 더운 날씨에 기력 없어 하던 모습이 내내 신경이 쓰였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올 거예요. 네. 한국에서 가족처럼 누나예요. 학생들 보면 다 내가 친동생가 봐요. 중국 부모님 다 중국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족들도 없어요. 혼자만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주시고 내가 누나예요, 내가 언니예요, 가족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님이 몰려드는 오후 시간 고객과 마주하고 응대를 하는 건 동생들 담당입니다. 이때부터 조영 씨의 주방은 낮보다 더 활기차게 돌아가죠. 주인공만의 특제 소스 옷을 입은 꼬치에 숯불향이 은은하게 입혀집니다. 땀으로 목욕을 할 때도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위해 불 앞을 떠날 순 없죠. 여기는 보통 상에서 보이면 손이 잘 못하면 그 다 버려요. 아니면 수분 다 빠져요. 이렇게 구워 나가면 수분이 딱 맞아요. 잘 맛있어요. 덕분에 손님들은 직접 고기를 굽는 수고 없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참 맛있게 드시죠? 손님들은 조영 씨의 손맛에서 고향을 떠올립니다. 在这里可以吃到就是很传统的烤串，真的很好吃。 개업 초에 비해 단골도 많아졌지만 주인공은 안주하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합니다. 가족들 건강하고 다 같이 편해서 살라고 다 같이 있으면 돼요. 이거 꿈이에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눌 가족이 곁에 있고 누군가에게 치유와 위로가 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일. 오늘도 조영 씨는 행복합니다. 아, 바람도 솔솔 불고 한산하니 정말 여행 온 기분이 물씬 드는데요. 이곳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힐링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조교길입니다. 조교 마사지샵 가지 마세요. 걷다가 바로 즐기세요. 수안보에서는 아이들도 좋아하는 조교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머, 우와, 우리 애는 조교를 누워서 즐기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이모가 우리 아이의 휴식을 방해한 거 아닐까 싶은데 조교를 지금 엄청 여유 있게 즐기고 있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잠이 솔솔 와요. 오늘 처음 해보니까 상당히 좋네 이게. 굉장히 뭐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물도 온도도 딱 맞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앙집중관리 방식으로 모든 온천수를 관리하고 있는 수안보. 인체 유익한 각종 무기질이 가득 들어있어 가족 단위로 찾으면 다 함께 행복한 여행이 되는데요. 우리 혜정 씨도 조교해봐야죠. 조격 전에 발 씻는 센스 꼼꼼하게 챙기고 이제 조격 시작하나요? 뜨거워! 아, 여러분, 여기 발 씻는 곳도 물이 뜨거우니까 놀라지 마세요. 와, 조격해볼까? 뭐야? 어머나, 발이 금세 익었는데요? 조격물이 45도라고 해요. 굉장히 뜨거우니까 조격 즐기실 때 조금 조심하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뜨겁거든요. 뜨거운 물도 다시 느껴보자. 마음에 준비하고 즐기는 조격. 얼마나 좋은지 표정이 말해주네요. 아, 너무 좋다. 아, 근데 이게 또 사람이 간사한 게 피로가 풀리고 땀이 쫙 빠지니까 너무 배고파. 감독님. 우리 밥 먹으러 가요, 밥. 조교 후에는 뭘 먹어야 좋을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수안보에 놀러 왔는데 이왕 온 김에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거든요. 네네. 여기 오면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오, 그럼 사장님, 저 사장님 믿을게요. 바로 세팅 들어가는데요. 줄줄이 줄선 반찬에 이어서 전에 고기에 무침에 만두까지 진짜 진짜 푸짐하다. 우와, 사장님, 어머, 이렇게 푸짐하게 주세요? 네, 여기 만두, 전, 불고기, 그리고 육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이 모든 게 다 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재료가 다 꽝이에요? 수안보에 오면 향토 음식 꽝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꽝고기를 활용한 코스 요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에 이어서 육회, 그리고 불고기, 만두 등등 다양한 맛으로 즐기는 꽝 요리의 매력. 안 먹어보고는 모를 것 같은데요. 혜정 씨, 행복하겠다. 아, 맛있겠다. 아, 아까 정말 배고팠거든요. 일단 가장 기대되는 요 꽝전. 이 전 정말 맛있어요. 여기 가운데 꽝고기가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전을 먹는데 육전을 먹는 것 같은? 육회도 한 입 먹어보는데요. 상상이 안 되는 맛이에요. 와, 어머, 이거 뭐야? 굉장히 부드러워서 몇 번 안 씹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맛있다, 맛있다. 마지막으로 불고기를 먹어볼까? 어우, 행복해. 이 불고기는요, 진짜 간장 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짭조름하고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오,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주방에서는 신선한 선홍빛 꽃고기 포를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맑은 국물과 얼큰한 국물까지 준비하는데요.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꽝 샤브샤브. 고기와 채소, 진한 국물 맛까지 삼박자 모두 갖춘 대표 꽝 요리죠. 샤브샤브 넣었을 때 빡빡할 줄 알았는데 진짜 부드럽고요. 씹을 때 이 국물이 쫙쫙 나와요. 너무 담백하다. 담백한 채소 육수도 빠짐없이 챙겨주는데요. 캬, 속이 다 풀리겠다. 와, 진짜 맛있다. 입맛에 따라 얼큰한 국물도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샤브샤브에 빠질 수 없는 맛, 바로 칼국수잖아요. 진해질 대로 진해진 육수 맛 그대로 먹으면 칼국수도 호로록. 아, 좋다, 좋아. 오늘 저 수안보 완전 정복해서 이제 다 놓은 것 같아요. 이대로 가시면 아쉽죠. 아직 즐길 거리가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 거기 한번 들렸다 가세요. 사장님 추천받고 온 이곳은 어디일까요? 도대체 어디인 거지? 뭐야? 꽝요리? 아니, 우리 꽝요리 먹었잖아요. 또 먹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꽝요리 먹고 왔거든요. 네. 너무 배부른데 지금 또 식당을 왔어요. 밥 먹어야 돼요, 또? 식사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뭔가 보일 것입니다. 아, 어머. 진짜요? 너무 재밌는 돌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만든 그 조각들입니다. 수안보의 조각가 강순원 씨를 소개합니다. 사물을 해학적으로 해석하고 조각하는 강순원 조각가. 그의 공간을 살짝 엿보기로 하는데요. 밖에서 봤던 익살스러운 작품하고도 사뭇 다른 너무 멋진 작품이 실내에 있네요. 저네들 집에 있는 이 작품들은 이제 목조각, 목조형 작품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벽에 있는 저 그림들은 그 회화 작품을 틈틈이로 제가 하고 있죠. 여기서 식사하시는 손님분들은 굉장히 즐거워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러나 이제 또 작품만 보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좀 있고. 갤러리 식당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실내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식사를 하러 왔다가 눈까지 호강하는 이색적인 공간이네요. 2층 올라오니까 작품이 더 많네요, 선생님. 네. 꽤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몇 년 하신 거예요? 뭐 몇 살 때라고는 뭐 못해도 제가 먼저 군대 갔다 와서 이 남하고 또 연도 좀 있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수안보의
터를 잡은 지 15년째 된 강순원 조각가는 주요 관광지를 대표하는 서각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또한 수암보 옛 과거길 복원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지역의 대표 예술가로서 수암보의 부흥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작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들은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좋고 나름을 갖다가 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을 그 이해시키려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작품을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내 작품, 내 세계를 그 활발하게 그 이게 움직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작가들의 그 심정이죠. 자리를 옮겨 더 많은 작품을 만나봤는데요. 나무와 돌 모양이 어쩜 이리도 다양한지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나네가 되게 되게 웃고 있어서 굉장히 해학적이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우울한 기분을 밝게 웃게 하기 위해서 이 돌 작업을 했죠.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돌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한 600점 정도를 지금 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 돌에 웃는 얼굴을 조각하기 시작한 강순원 작가. 그의 노력에 큰 웃음으로 화답해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최대한 대로 10분 발휘해서 코로나를 인해서 지친 사람들에 인해서 와서 힐링하고 마음의 좀 치유도 하고 수암보에 또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드네요. 맛있는 먹거리와 재밌는 볼거리가 가득한 수암보로 놀러오세요. 힐링이 별건가요? 몸과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힐링이죠. 웃음이 지어지는 작품까지 감상하고 온천수에 조격하고 꽁요리 코스로 속 든든한 여행 완벽하지 않나요? 수암보 힐링 여행 즐겨보세요. 다음 소식은 여수에서 만나볼까요? 해남에 가면요, 두륜산이 있는데요. 천년의 시간을 품어서 참 깊고 특별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걷고 싶은 숲길과 다양한 식생을 간직한 해남 두륜산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한반도의 최남단 해남에서 호남 정맥의 위용을 느낄 수 있는 숲 두륜산입니다.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제가 만나 뵙기로 했던 해술사님이시죠? 네. 저는 해남에서 온 숲 해설가 이연숙이라고 합니다. 이연숙. 숲, 네. 아, 반갑습니다. 이연숙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네. 정말 그 웅장한 그 기운을 받았습니다. 네. 이곳 두륜산은 예전에 대둔산이라고 이름이 있었었거든요. 대두산. 네. 큰 덩어리가 있는 언덕 같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 이곳 두륜산은 난대 식물의 식생 교과서입니다. 아, 교과서요? 네네. 아, 그 교과서를 얼른 읽어보고 싶네요. 그럴까요? 네. 산의 초입에 자리한 장춘 천년 숲길은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걷고 싶은 전남 숲길. 난대 상록수림의 표본을 보여주는 고즈넉한 숲길입니다. 크리스, 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나무요? 네. 아이고, 당연히 알죠. 어떤 나무죠? 피톤치드. 피톤치드, 그 좋아요. 편백나무. 편백이라고요? 피톤치드님 편백이에요. 나무 잎을 한번 봐보실래요? 나뭇잎이요? 예. 아, 나뭇잎 피톤치드 많이 뿜는 그런 스타일인데? 맞아요. 침엽수이니까 네.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이 나무는 삼나무라고 해요. 삼나무? 삼. 삼. 네. 네. 삼나무도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기도 해요. 아, 피톤치드 똑같지만 네. 종류가 다르다. 네네. 네. 이거 두륜산일 때는 이런 삼나무라든가 편백나무가 중간에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신기로운 기운이 넘치는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무려 1,100여 종의 수목이 자생하는 두륜산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나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생님, 네. 왜 이렇게 벌써 어두워졌어요? 네. 바깥에 정말 쨍쨍했는데. 네. 이곳은 그
난대 식물에 우리가 교과서라고 그랬잖아요. 교과서에. 네네. 여기에는 그 가시나무 종류라든가 서나무 종류들이 많아서 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서 여기가 어둑어둑하게 보이는 거예요. 서언나무란 게 어떤 나무예요? 제가 처음 들어봐서. 울퉁불퉁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울퉁불퉁해요? 네. 울퉁불퉁해요. 네. 아 여기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울퉁불퉁하니까 근육나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골고루 이렇게 주는데 개서나무는 그렇지를 않아요. 주고 싶은 곳으로 막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네. 영양분을 많이 먹은 데는 바깥으로 더 나왔고 영양분을 덜 섭취하는 데는 들어가고 아. 그래서 요철 문양처럼 이렇게 생긴 나무가 서나무예요. 가파른 숲길을 오르고 또 올라 두륜산 가련봉의 중간쯤에 다다르면 전라도를 상징하는 천년나무가 위용을 드러내는데요. 천년이 넘는 시간을 묵묵히 버텨오며 전라도 사람들을 지켜준 신령한 나무, 느티나무입니다. 1200년에서 멀리로는 150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와, 1200에서 1500 사이. 네네. 산림청에 지정되어 있는 나무들 가운데서 가장 노령화된 그런 나무예요. 아. 아파트의 7층 높이에 나무의 둘레는 9.6m에 둘레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라도라고 하는 정명을 부여받은 해가 2018년도가 천년이었어요. 여기에 걸맞는 어떤 기념적인 나무를 한번 찾아보자. 수목 전문가들이라든가 연구자들이 그 나무를 현장 답사하고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이 SNS로 투표도 하고 해서 아, 이 나무가 우리 정도 천년을 대표하는 나무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나무가 천년나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두륜산 8개의 봉우리가 품어주는 온화한 대지에는 1500여 년 역사의 대흥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잠깐 제가 들어왔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대흥사는 신라시대 때 아도화상이 창건한 절로서 약 1500년가량의 역사가 숨어져 있어요. 와, 이렇게 오래된 산사 같으면 보물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이, 그럼요. 약 해남의 50%가 이 대흥사에 보물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부처님이 바로 보물이고요. 이 글씨 하나하나까지도 조선시대 명필이 직접 쓴 그런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품고 있는 보물들 중에는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석가 열의 사리를 모신 사리탑이죠. 대흥사 경내에 기품 있게 서 있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도 500여 년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스님, 네? 이 나무가 한 나무예요? 두 나무예요? 이거는 원래 나무가 두 개의 나무인데 네. 뭐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의 뿌리가 합쳐진 거예요. 두 개로 태어났지만 하나의 몸이 된 거라 사랑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아, 사랑스럽네요. 그렇죠? 이 열리근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네. 이번 생에는 싸움 없이 오랫동안 화목하게 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연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고 갑니다. 아, 우리 와이프 모시고 와야겠네요. 그렇죠. 두륜산의 중턱에 서 있는 아담한 암자, 대흥사에 딸린 일지암입니다. 파릇파릇한 야생 차굴락이 싱그러운 향기를 선사하는 일지암은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집대성한 초이 선사가 40여 년 동안 머물렀던 곳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암자입니다. 초이 스님이 여기서 마지막 가실 때까지 살고 계셔서 여기에 차의 성지를 불립니다. 차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맛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하고 네. 우리나라 차의 우수성을 알려주시는 그런 동다성, 다신전 이 두 개의 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차의 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차 문화를 다시 살려주신 네. 스님이 여기서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차의 성지라 불리는
일지암이다. 이 일지암뿐만 아니라 이 두륜산에는 많은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이야기들 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곳들도 한번 만나보셔야죠. 아, 좋습니다. 네, 네 만나보고 싶네요. 기나긴 역사를 마음에 품고 산 아래로 따스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나지막한 담장 넘어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고풍스런 한옥. 긴 시간을 견디며 빛이 바랜 처마와 창살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정말 오래돼 보이네요. 이거 100년이 훨씬 넘은 저 여관입니다. 아, 여관이요? 우리나라의 최초 여관입니다. 아, 최초 여관이요? 예. 아니 근데 여관이라고 하면 도심 속의 여관 생각나는데 예. 여기 산 속의 여관이잖아요. 예. 이 사찰을 찾는 수도승이라든가 불자를 위해서 당초에 준비했던 숙소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구나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 한옥 호텔로 돼 있습니다. 이곳을 스쳐갔을 이들의 온기를 머금고 삶의 여백을 채워주는 공간에서 두륜산의 시간은 천천히 고즈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자한 어머니의 품인 듯 온화하고 따스한 숲. 무수한 생명이 피고 지는 거대한 생명의 요람에서 자연과 역사의 향기를 느껴본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겠죠. 친애하는 나의 여름이여 안녕. 비 때문에 더위도 꺾이고 이제 진짜 끝이구나. 여름 찾아 불맛 찾아 내 여름 돌려내. 맛집은 역시 쌍촌동이지. 연탄구이 골목에서 눈에 띄는 한 곳. 아담하지만 알찬 게 맛집 냄새가 나네. 그리운가 봐요. 아, 연탄집이다 참 좋네. 옛날 생각나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엔 연탄 보기가 참 힘들긴 하지. 그래서인지 여기서 보는 연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네. 연탄불이 오래 간 것도 있지만 풍미를 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됐어요. 할머니 집에 쌓여있던 연탄 생각난다. 빨갛게 달궈진 연탄불 입장이요. 반찬이 12가지가 나가고요. 제가 직접 만들고 있고 참기름도 직접 짜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껍데기? 사장님,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 껍질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손질을 다 해서 이렇게 냄새 제거하고 삶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껏 해서 드리니까 맛있게만 드시면 돼요. 이 좋은 게 서비스라니. 그렇다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꼬들꼬들해. 간장 베이스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게 이렇게 입맛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한번 초벌했으니까 테이블에선 불맛만 입혀야지. 연탄불이 세지 않아서 탈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네. 살짝 거뭇거뭇한 게 또 연탄의 매력이지. 고소해. 장아찌랑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아, 참기름 냄새 진짜 좋다. 비비고 있는데도 빨리 먹고 싶어. 밥 위에 고기 올려서 왕! 한 달에 연산을 400장씩 들여갖고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00장씩 들여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불맛 찾아 고고! 잘못 찾아왔나? 혹시 나 시간 여행 중? 여기는 1970년대 아니야? 시대를 떠나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고요.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옛 것을 추억할 수 있고 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옛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 기억 속 어린 시절을 그대로 재현한 소품들. 골동품 상점을 찾아가서 제가 구입하기도 하고 또 제 처가가 또 해남이기 때문에 해남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해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추억 속에서 만나는 불맛은 화로. 소채도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데. 제가 시작한 게 이제 비장탄이라는 소신데. 소 튀김도 좋고 또 기름이 떨어질 때 연기가 나는 것도 좋고 또 손님이 식사하시고 일어설 때까지 이게 불이 안 꺼지고 이게 지속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소고기를 판매하는 데 좀 최상의 소시라고 생각합니다. 진한 김치찌개부터 계란찜까지 알짜배기만 모았다. 이 고운 때깔 좀 보세요. 실석쇠라 그런가 깔끔하다. 육즙을 머금은 고기가 아침 나와. 소고기는 굽는 동시에 먹어야지. 쉬지 말고 올려. 다 같은 소여도 다 같은 맛이 아니지. 입에서 살살 녹네. 소스도 빠질 수 없지. 열무 같은 야채를 그 농산물 시장에서 바로 공수해오기 때문에 그 열무에 고기 한두 점에 와사비에 뭐 고추, 뭐 마늘, 또 양파절임, 또 저희 특제 소스와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한 입에 드시면 세상 맛이 아니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안 되겠다. 더는 못 참아. 자, 모든 메뉴 화로 위로 집결. 사이드 메뉴도 빠질 수 없지. 그 참치마요 주먹밥이라고 저희가 예전부터 판매했던 건데 그 참치마요 주먹밥도 진짜 맛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주먹밥은 당연히 손맛이지. 주물주물 동그랗고 먹음직스럽게. 한입 크기로 뭉쳐서 냠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손님들께 이렇게 좋은 음식, 좋은 고기를 대접해 드리고 또 다시 재방문해서 오신 그게 저는 그 뭐 다른 건 없고 그게 뭐 행복이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와, 이게 얼마만이야? 가득 담은 아이스크림 손에 들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니까 바로 앞에 잔디광장 뒤에 이제 바다가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상쾌하게 바닷바람 맞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에서도 아래쪽 마을이다 보니까 조금 조용하면서 한적하면서 오붓한 분위기가 조금 느껴집니다. 수영하고 재밌게 놀 건데 첫째도 안전. 항상 구명조끼는 내 몸이라 생각하고 벗으면 안 됩니다. 주봉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몽돌이 아주 이쁘게 깔려 있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해양 치유 산업의 발전과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치유에 대한 이해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박 3일 동안 바다 위에서 해풍을 맞으며 개인 맞춤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해야 할 일 잡다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비워낼 여유가 없었는데 그냥 수평선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평온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수심도 깊고 물도 되게 차서 너무 좋고 맑고 그래서 바람도 사실 되게 선선해서 더 뭐라 해야 되지? 쾌적하고 이런 따뜻한 돌에서 찜질도 하니까 힐링도 되고 몸도 쫙 풀리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배도 타고 또 수영도 하니까 기분도 좋고 또 사람들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더울 줄 알았는데도 이제 배가 움직이니까 찬바람이 불면서 그 이 바다와 섬과 이 자연을 보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육지를 이제 탈 기회가 잘 없는데 여기 지금 타면서 좋은 인생샷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을 찍을 기회가 사실 있을까요? 치료받으려고 왔어요. 다 부어, 날 다 부어. 이 천천히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몸 푸는 거. 약은 아니고 이것도 바다에서 나온 자원으로 만든 패치예요. 피로도 좀 풀어주고 면역력 좋아지게 만드는 패치니까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녁에 가셔서 빼서 버리시면 되세요. 일라이트라고 하는 광물인데 열을 발산해서 피부 속으로 열을 넣을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엉덩이도 하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시원해. 우선 잡기 할 때는 스노클 장비랑 장갑 꼭 필요하셔서 그냥 다 하나씩 착용하시고요. 지금 다섯 마리 잡았는데 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다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잡을까 생각했는데 이 순간각으로 지금 더듬으면서 이 찾는 게 또 다른 묘미가 있네요. 아, 이 뒤집 거예요. 누구는 삶아 먹자고 하고 누구는 구워 먹자고 하시는데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다 해야지. 고단한 자신의 몸에 휴식을 준다 하시며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몸에 긴장감이 없으신 대로 자세에 연연해 하지는 않으시며 지금 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긴장감을 풀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느껴지고 네, 이런 파도의 진동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자연이 대단하구나. 네. 네, 좋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요가를 함으로 해서 모든 생각을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만 저절로 편안해 지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집에 돌아가서도 이런 시간을 아이와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베큐 나왔다. 바베큐입니다. 바베큐 투데이.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에 나타나니 가는 길 무수한 사람.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지금 일하시는 분하고 저희들 식사하시는 사람들하고 지금 헷갈리 맞으니까. You are melody.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기회였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와. 집에 힘든 사람들, 가족들까지 모두 다 초대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힐링이라든지 또 저희가 일상에서 지쳐있는 마음들을 많이 치유받을 수 있었고요. 더 많이 회복을 하고 더 많이 즐거운 시간들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바닷바람과 이 그 어떤 기운들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힐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하고 싶네요. 자동차를 타고서 꿈의 날개로 구름 속을 산책할 거야. 바다를 보고 느끼고 또 그곳에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재밌는 액티비티까지 정말 보기만 해도 짜릿하고 힐링이 됩니다. 여행을 하면서 건강과 마음 치유도 하는 웰니스 관광. 요즘 또 각광을 받는 여행 형태라고 하는데요. 청명한 가을에도 몸과 마음을 치유하러 바다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